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동 공감부장 권대현입니다. 이제 오늘은 진돗개의 이제 변신 카드 뽑기 상자와 그리고 변신 카드 상자 28개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오늘은 한 48개 정도를 오픈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영웅 카드 뽑을 확률이 좀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희귀 카드를 하나를 더 얻게 되면 이제 영웅 카드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좋습니다. 자, 뽑기로 영웅 카드가 참 나오면 좋을 텐데요. 네. 그래도 진돗개에서 이렇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매일 변신 카드 상자 28개를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딱 해서 영웅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요. 이제 또 저만의 욕심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개를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희귀 이상 카드는 따로 뭐 나오진 않고 하나만 딱 나왔네요. 자, 그럼 한번 합성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네요. 희귀 카드가 과연 나올지 이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번개가 치지가 않네요. 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네, 그렇죠. 자, 그냥 바로 영웅 뽑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자, 오늘 영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면은 세 번째인데 이제 한뭐한 1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번개. 예, 그렇죠. 네, 나왔네요. 네, 영웅인데 바포메트를 줬네요. 요정인데 바포메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무과금 요정이 영웅 카드를 얻기는 얻었습니다. 뭐 요정이 나왔으면 참 요정 캐릭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 어쨌든 오늘 무과금 요정이 어쨌든 영웅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